안녕하세요. 펄 아티스트 신승규입니다. MMG를 좀 사용한 지좀 됐는데, 요거에 관해서 이제 후기들을 좀 전할까 해요. 메이플로만 이제 구성된 그런 드럼들은 되게 많이 쳐봤는데, 제가 느낄 때는 그냥 메이플로만 되어 있는 그런 드럼들은 조금 가벼웠거든요. 근데 요 검나무가 들어가니까 살짝 그 가벼움을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게 무게감인지 아니면 그 중후한 맛을 더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, 이 작업실에서 녹음할 때 보통 사용해 봤었는데 저는 그게 부담스럽지 않고 딱 좋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맞춘 이번에 세트 구성이 탐이 10, 12, 13, 그리고 16, 18인데 전이 13인치랑 18인치 탐을 꼭 갖고 싶었거든요. 근데 전더 이렇게 낮은 피치의 탐 소리가 좀더 필요했었는데, 요것들이 있으니까 이전 드럼에서는 되게 이렇게 억지로 그런 소리들이 좀 만들어야 됐거든요. 근데 요거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제가 원하는 그런 낮은 피치의 소리들을 되게 편하게 낼수 있어서, 요 구성으로 제가 이렇게 주문한 걸 되게 잘한 일이다. 그리고 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리를 뭐 그렇게 크게 안 가릴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껴져 있는 그 헤드가 스무스 화이트예요. 엠버서더 스무스 화이트. 근데 요거 말고 분명히 이제 다른 헤드 끼우면 또 완전 소리가 바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뭐 스튜디오가 됐든 아니면 뭐 공연장이 됐든, 그리고 그 장르의 차이가 있더라도 헤드 바꾸고 튜닝도 좀 달리하고 그 상황에 맞게 좀잘 어울리게 뭔가 이렇게 만진다면 거기에 얘가 이렇게 충분히 잘 반응을 해줄 것 같아요. 저는 펄 드럼 특유의 그 느낌이 좋아요. 그 배음이 거의 없고 그냥 깔끔하게 뚝 떨어지는 그 느낌이 되게 재밌거든요. 근데 제 드럼도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튜닝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게 사실 되게 큰 장점이에요, 펄 드럼은.